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네, 오늘은 경자년에 양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네, 91년 30살 신미생 양띠 7월달, 8월달, 9월달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잘 들으세요. 7월의 운세입니다. 문서운이 좋지 못하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친한 사람과의 이별수가 있으니 마음에 상처를 입지 마시고요. 또 여자는 분주하게 재산의 이동수가 있으며 애인과의 이별이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남성은 이성으로 인하여 도움받을 운도 있대요. 사주가 신약하면 학문과 인연이 떨어질 수 있고 돈과 이성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8월달 운세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대요. 그러다 보면 짜증도 많이 이 더워 죽겠는데 짜증도 많이 내겠죠? 그래도 짜증내지 마세요. 이 오로라 공주를 보면서 좀 웃으세요. 그리고 생기 있고 용기도 가지시고 자기와 무관한 일에는요 관여를 하지 말으면 좋대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출도 심하대요. 그러니 지출인 면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남자분들 술 조심하세요. 그리고 부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언행에 조심하시고요. 다, 네. 자, 9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이 한때는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가정 문제로.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이 있다 보니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언행이나 말조심을 하시고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관제구설이나 폭행 사건 등등 그런 걸로 연루돼서 조금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9년 42살 김희생 양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문서가 좋지 못하니 관리를 여기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볼 때 문서가 좋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과소비를 많이 하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은행에 대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친한 사람과의 말다툼이나 이별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자는 분주하게 이동, 거의 뭐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 7월달만큼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돋보일 수 있게 이 오로라 공주처럼 예쁘게 공주처럼 보일 때가 된 것 같아요. 7월달은 조금 옆에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교통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사주가 7월달은 조금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지출도 소비도 심할 것 같고 놀러 가다 보면 여행 이런 수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수 8월의 운세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기만의 재관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재관리를 잘하다 보면 내가 낸 데 안 해도 남이 알아주듯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립시다. 그리고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주 자체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 8월달은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성간이든 부모간이든 형제간이든 그럴 때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꼭 성공합니다. 9월의 운세입니다. 대체적으로 귀인의 도움이 있는 달입니다. 9월달은. 그래서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부모라든지 주위의 분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장인의 윗사람의 사람한테 인정을 받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9월달은 아주 좋고요. 배우자나 가정을 좋게 가정도 편안하고 또는 금전적으로 특히 여러분은 항상 궁금한 거 금전이 풀릴까? 아니면 애인이 생길까? 아니면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네, 9월은 좋습니다. 67년 54살 정미생 양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자, 7월달의 운세입니다. 재물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동업도 여기는 동업도 괜찮아요. 또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54살의 양띠분들이 조금 구설수나 관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주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감정이 기복이 심할 수도 있고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언어의 다툼 또는 너무 솔직 담백하다 보니 저 사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8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의 행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직장이나 공무원 또는 학업에 좀 더
이중 좌절이 가다가 끊어질 수 있다. 결론은 용두사미가 될 수 있으니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자는 언행을 조심하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가정에 풍파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 풍파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뭐 바람을 피거나 이성 문제로 이 고민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구설이 따르고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자, 9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이 한때 원만하지 못하나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고자 하는 일, 소원성취하는데 이룰 수 있고 투자에도 뜻밖의 큰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9월달은. 그래서 9월달은 금전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5년 66세 을미생 양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네, 7월의 운세입니다. 흉한 일이 많고 길한 일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동분서주하도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자칫하면 부모 간에 아니면 내 몸이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성이면 산액이 따를 수 있다. 아기를 가졌을 때 유산을 할 수 있거나 임신하면서 산모가 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사주가 신강하면 문서운이 좋지 않고 육친이 있으니 덕이 없는 때이다. 그러니 이 7월달은 조금 조심조심해서 가시고요. 8월의 운세입니다. 여기저기 사업을 벌려놓고 수확을 하지 못하면 헛수고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좀 힘이 팽겨요. 그래서 힘 팽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분명히 성과는 있을 겁니다. 여성이면 자녀궁에 신액이 있다. 결론은 여자분인 경우에 자손에 의해서 좀 고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손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플 수준이 있으니 자손을 좀 돌봐주세요. 잘 지켜봐주세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문서운이 좋으며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대요. 좋겠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분은 금수저시네요. 네. 네, 9월의 운세입니다. 억지나 무리를 감행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현재의 상태에서 유지해 가다 보면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정말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룰 거고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정말 제가 득보다 실이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걸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 착한 것은 있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는 양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를 봤는데요. 이 오로라 공주는 양띠를 참고로 참 좋아한답니다. 양띠분들 힘내세요. 화이팅!